안녕하세요.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판례를 동화처럼 들려주는 판례동화. 이번 이야기는 아파트 주차장에 침입한 세차 아저씨 이야기입니다. 판례 해설은 위 링크나 영상 마지막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세차 아저씨는 전화를 받습니다. 어디 아파트 504호인데요. 오늘 낮에 세차 부탁드립니다. 세차 아저씨는 세차 도구를 들고 아파트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세차 아저씨는 열심히 건식 세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경찰차가 왔습니다. 아저씨, 관리사무소 허락 받았어요? 아파트 주민에게 허락 받았어요? 당신을 건조물 침입으로 체포합니다. 도대체 세차 아저씨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몇년 전, 세차 아저씨는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영업 허락을 받고 관리사무소와 세차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세차 아저씨는 아파트 입주자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하여 세차를 해주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세차 아저씨와 계약을 종료하고 다른 세차 업자와 세차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과 월세를 받았습니다. 세차 아저씨는 개별 입주민과는 계약이 남았다며 아파트 주차장에 와서 계속 영업을 했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세차 아저씨를 상대로 주차장 출입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세차 아저씨는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와서 세차를 계속하였습니다. 대법원은 2021년 1월 14일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처럼 평소에는 누구에게도 개방된 곳이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면 건조물 침입이 된다. 개별 입주자의 개인적 요청이 있어도 개별 입주자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단지 안의 주차장 관리에 관한 결정에 따를 의무가 있으므로 입주자 대표회의 의사에 반하면 건조물 침입이 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입주자 대표회의 반대에도 아파트 주차장에서 세차를 하던 세차 아저씨는 건조물 침입죄로 벌금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변론사가 들려주는 판례동화, 아파트 주차장에서 세차를 하다 범죄자가 된 세차 아저씨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